자,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선생의 주식학개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FOMC 결과 발표 전후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FOMC 결과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굉장히 하방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진행을 했죠. 이는 즉 세 차례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한 건데, 만약에 추후에 기준금리 인상폭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면은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또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연말까지 금리 수준을 4.5% 수준으로 시사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FOMC 회의에서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공격적이고 좀 더 강한 긴축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방 변동성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늘 수반하기 마련인데 지금의 이 변동성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각 국가들이 시장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었던 만큼 이걸 회수하는 과정, 즉 긴축의 과정 또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 연도에 또 돌발 변수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돌발 변수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이런 변동성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 확고한 내 기준과 원칙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준과 원칙은 결국에 반복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그 기준과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전에 한 가지 또 공지를 해드려보자면은 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정보를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을 좀 더 시원하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고지를 해드리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 강의는 항상 오늘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이 공부의 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이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빙하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기억과 그리고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에빙하우스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망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학습을 하고 난 20분 후에 내가 공부했던 거에 한 58% 수준 정도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33% 정도 수준만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반복적인 학습이라든지 시간에 어떤 텀을 두면서 분산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공부했던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또한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만약에 반복적이고 복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새롭게 공부해 가르쳐드리는 알려드리는 내용 또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 강의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직후에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강의에 대한 요약 정리본 자료집을 또 업로드 해드렸는데 그걸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걸 펴시고 함께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의 기본적인 이해였죠. 주식의 개념이 어떤 거고 그리고 주식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이 목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식의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함이 가장 큰데 그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잘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한 분석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소유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쉽게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A라고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의 자본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C라고 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D라고 하는 사람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5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깨알 상식으로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식의 유래, 주식이 과연 어디에서 시초가 되었는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지금의 주식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지난 과거의 유래를 가지고 또 재밌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국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해야지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투자를 명확하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 참여 목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M&A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적대적 경영권을 좀 행사하기 위한 이런 어떤 움직임들, 이슈가 있을 때 최근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경영 참여 목적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예금이라든지 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들 이외의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이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확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의 분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식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 큰 틀에서 주식의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이었는데 이 기본적 분석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그 방식들은 보통 뭐 PER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PB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어떤 수준이 돼 어떤 수준인지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기업의 주가 수준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기본적 분석의 전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주가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내재가치와 다를 수 있다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A라고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1부터 10까지 수준 중에서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3인 경우 주가는 내재가치에 수렴하기 위해서 3에서 약 2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3인 경우는 현재 내재가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7이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7이라고 했을 때 내재가치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2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즉 현재 내재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고평가 시에는 매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저평가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가 기본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에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좀 유망한 산업군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 산업을 분석을 했으면 이 산업 안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야겠죠. 산업 분석 이후에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었고요. 반대로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망하게 생각하는 기업을 먼저 발굴한 다음에 반대로 탑다운 방식의 역순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이 바로 바텀업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탑다운 방식이든 바텀업 방식이든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둘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컨센서스가 상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 얼만큼 기초 체력이 탄탄한가를 체크하는 건데,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 실제로 매출은 잘 나는데 알짜가 있느냐 없느냐,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게 바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재무제표를,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투자 심리를 파악하고 매매 타이밍과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트에 대한 분석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또 주제를 정한 것이 기술적 분석 중에서 좀 기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술적 분석의 전제 조건도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는 항상 반복해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뭐 10만큼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주가는 10%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시의 이슈와 동일한 이슈가 지금 현재에도 발생을 했을 때 10만큼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은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가 바로 기술적 분석의 전제 조건이었고요.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트를 통해서 뭐 캔들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을 할 때 나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둘 다 너무 좋고, 결국 투자 성향과 투자 방식을 어느 쪽에 내가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을지, 기본적 분석에
비중을 많이 실을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은 결코 건강한 투자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상호 보완과 검증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수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투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분석이고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1년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잘 모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든 심리적 요인 내에 반응이 반영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파악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분석을 하죠. 즉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꼭 과거와 동일한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과 단점을 각각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의 단점은 기본적 분석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기본적 분석의 단점은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하고 검증하면서 투자를 임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르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이후에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해드렸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기술적 분석의 기초 주제, 캔들의 이해와 거래량의 이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정리된 요약본을 또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하고 또 그리고 답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정보라든지 자료 많이 받아가셔서 도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고지 한번 해드리고 바로 오늘 주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772번으로 이태우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앞서 이 주식을 분석하는 방식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적 분석 즉 차트에 대한 분석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캔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저희 매매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나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인 만큼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캔들스틱의 줄임말을 흔히 이제 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될 때 또는 뭐 차트 분석을 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차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봉 차트도 있을 거고요. 뭐 그물망 차트, 삼선 전환도 이런 다양한 차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차트에 대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봉 차트를 제외한 다른 차트들을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형태의 차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봉차트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봉차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오늘 공부할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더 계속해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은 이 캔들을 왜 알아야 되냐, 캔들을 왜 꼭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캔들 같은 경우에 당일의 주가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오래됐는지 이 부분도 좀 깨알 상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캔들의 유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캔들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18세기, 약 1700년대 일본의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혼마 무네이사가 고안을 해낸 것이 지금의 캔들입니다. 이 혼마 무네이사가 어떤 거에서 고안을 했느냐. 사실 18세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이 굉장히 생필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쌀 가격이 사실상 화폐와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뭐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도 이렇게 변동을 보여주다 보니까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 쌀 가격의 변동을 좀 더 한눈에 파악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어느 날 저녁 때 등불에 이제 심지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캔들에 불이 나고 있고 이 심지가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은 이 쌀 가격을 이 캔들의 형태로 한번 대입을 해서 쌀 가격을 당일 이제 가격이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초가라고 하죠. 그리고 당일 시장이 끝날 때 쌀 가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당일에 쌀 가격이 가장 높을 때가 얼마였는지 가장 낮을 때는 얼마였는지를 이 캔들 모양에 대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캔들 차트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차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이제 시각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만큼 여러 가지 차트 종류들이 존재하지만 이 캔들 차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캔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캔들은 보시는 것처럼 양봉과 음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양봉이 무조건적으로 이 빨간색 캔들이다. 그리고 음봉이 파란색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캔들의 색상을 양봉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음봉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양봉은 주가가 상승한 캔들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당일에 매수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세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을 때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양봉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형태의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힘겨루기를 했을 때 매도세가 좀 더 우위를 점한 형태의 캔들이 바로 음봉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캔들 양봉과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앞서 이 캔들의 유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쌀 가격의 어떤 시작점과 그리고 쌀 가격이 당일 시장이 끝났을 때 얼마로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흔히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로 나누어서 부르게 됩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시작된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는 오전 9시 땡 하는 순간에 형성된 가격이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때의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시장의 시간 기준으로는 15시 30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라든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 때는 캔들의 형태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가는 장중에 당일 기준으로 장중에 가장 높이 만들어진 가격이 고가고요. 저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가장 낮은 가격이 바로 저가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봉상의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간 단위의
형태, 주간 단위의 캔들을 보거나 또는 월간 단위의 이제 차트에서 나오는 월봉 차트의 캔들을 볼 때는 장 마감 때의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일이 아니라 그 해당 주의 첫 거래일, 첫 거래일이 되겠죠. 주봉이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시작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 해당 금요일에 종가 가격이 주봉상에 종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봉과 주봉, 월봉 구분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 캔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통과 꼬리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몸통이 뭐냐라고 하면은 몸통은 당일에 이 시가부터 종가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구역이 바로 몸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부터 종가까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는 보통 뭐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로 색깔이 안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형태가 몸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꼬리는 어떤 거냐?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몸통의 위쪽에 있는 꼬리가 바로 윗꼬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단어이고요. 아래쪽에, 몸통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아래꼬리라고 부르는 이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서 월봉과 이제 뭐 주봉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실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은 최근에 핫한 종목이었죠. YTN이라고 하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시가와 고가 그리고 저가와 종가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일자 기준의 차트입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 3,645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월봉상의 차트였던 만큼 이번 9월달 첫 거래일에 시작됐던 가격이 월봉상의 시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9월 한 달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까지 현재까지의 종가 흐름 자체가 이 월봉상의 종가, 일봉상의 기준이 월봉상의 이 종가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래 그리고 캔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캔들의 형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의 이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형성되는 이 캔들의 형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된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큰 틀에서의 형태 네 가지를 음봉과 양봉을 통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봉의 캔들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캔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굉장히 기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장대 양봉이죠. 가장 강한 이런 힘이 있는 장대 양봉. 그리고 두 번째, 뭐 팽이형이라고 불리는 캔들의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팽이처럼 형성이 되어 있다 해서 팽이형이라고 부르는데 몸통이 존재하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꼬리가 발생했을 때를 팽이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 자체가 망치와 비슷하다 해서 망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몸통 하단 구간에 아랫꼬리가 발생한 형태의 캔들을 망치형 캔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망치형 캔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라 해서 역망치형이라고 부르는 캔들의 형태입니다. 몸통의 위쪽 구간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형태의 캔들이 바로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삿바형 캔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 캔들의 형태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장대 양봉 형태입니다. 장대 양봉을 보는 것은 결국에 시초가가 저가인 형태가 바로 장대 양봉이 됩니다. 시초가가 저가.
처음에 시작했던 가격이 당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즉 장이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보여지는 캔들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고가가 종가인 경우에 장대 양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차트 이 캔들을 해석할 때는 가장 핵심은 주가의 위치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100%라는 것은 주식에 없는데,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장대 양봉이 주가의 저점 부근에 위치했을 때, 저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의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팽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팽이형 같은 경우에는 몸통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꼬리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양봉 캔들의 형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팽이형 캔들이 가장 많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팽이형 캔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보통 몸통의 길이와 윗꼬리, 아랫꼬리 길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랫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다가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좀 길거나 또는 몸통의 길이가 긴 그런 양봉의 이런 팽이형 캔들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거나 또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망치형 캔들인데,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매도세가 출현되면서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 마감까지 상승, 즉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최고가가, 당일 고가가 종가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장대 양봉에 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망치형 캔들의 아랫꼬리가 길고 그리고 위쪽에 몸통의 길이가 길다면 충분히 장대 양봉과 비슷한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장대 양봉과 동일하게끔 저점 부근에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강한 상승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의 길이가 길거나 아랫꼬리가 길 때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역망치형, 삿바형 캔들인데, 이거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달렸죠.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도세가 이 매수세를 좀 눌러주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형태의 캔들이 바로 역망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고점이냐 아니면은 저점이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먼저 주가가 고점 부근일 때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만약에 몸통의 길이보다 윗꼬리의 길이가 더 긴 경우에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을 때 몸통의 길이가 윗꼬리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가가 이 고점 구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가 주가가 과대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이 바닥권이라고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역망치형 형태의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으로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낙폭을 키워왔던 주가의 흐름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던 이 매물들을 한 번씩 소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장중에 이 바닥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세가 주가를 올려줄 때
이때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물량들을 한번 소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엉망치형 캔들이 주가 저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경우,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부여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양봉 캔들의 대표적인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음봉 캔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음봉의 경우에도 이렇게 긴 형태, 사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캔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대 음봉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우리 양봉 캔들에서 공부했듯이 이 팽이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팽이형 캔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양봉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음봉의 캔들의 형태에서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흔히들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수형 캔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가 바로 유성형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캔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대 음봉인데 말 그대로 종가가 저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장대 양봉의 경우에는 종가가 바로 고가가 되는 건데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가 바로 저가가 되는 건데 이 말인 즉슨 장이 시작하고 나서 시작 가격이 만 원에서 형성이 됐다가 지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만 원보다 아래 가격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장중에 주가가 쭉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형태의 캔들이 바로 장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 고점 부근에 위치했을 때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하락 반전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주가 고점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꼭 매수하는 관점을 절대 버리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팽이형 캔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봉 캔들에서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한번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가와 종가의 위치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가와 저가는 각각 윗꼬리와 아랫꼬리 구간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흔히 나올 수 있는 음봉의 캔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해석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몸통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긴지 그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 길이가 어느 정도 어느 윗꼬리가 긴지 아니면 아랫꼬리가 긴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몸통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윗꼬리가 짧고 그리고 아랫꼬리가 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중에 매도세가 출회되기도 했지만 장중에 반대로 장막판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더 올려주는 힘이 강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팽이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에 따라서 좀 더 해석하는 부분들을 달리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교수형 캔들입니다. 교수형 캔들은 주식의 가격의 하락세이긴 하지만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랫꼬리가 생기는 경우에 보여지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당일 시가가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가 장중에 매도세로 주가가 쭉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좀 올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아랫꼬리가 길게 발생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교수형 캔들 같은 그런 형태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꼬리가 길수록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이 해당 교수형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몸통의 길이가 짧을수록 그 신뢰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유성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인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고가를 달성하긴 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할 때 보여지는 캔들이 바로 유성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도 좀 달리할 수가 있는데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는 강하게 하락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저점 부근에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형태가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예시처럼 이 하락세 속에서의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성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캔들의 형태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형과 그리고 비석형, 잠자리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좀 더 요약본을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캔들 차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 이 캔들의 형태가 고점 구간에서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저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고점 구간인지 저점 구간인지에 따라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캔들을 한 가지만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봉상 기준으로 볼 때는 주가가 이제 한 3, 4거래일 정도, 3에서 5거래일 정도의 연속적인 캔들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일봉상의 순서로 큰 흐름상에서의 캔들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인즉슨 큰 흐름상에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작은 흐름인 일봉상의 흐름을 꼭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거쳐가야지만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존재하지만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만큼 신뢰성이 높은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꼭 체크해야지만이 이 캔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투자자가 이 그 기업, 그 종목에 가지는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체돼 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캔들의 형태가 향후 추세적인 또는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캔들의 경우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활발했던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 또한 결국에 캔들의 형태와 종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됐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 1차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던 구간에서의 먼저 첫 번째 양봉 캔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망치형의 캔들이 발생은 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몸통의 형태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윗꼬리가 짧은 형태의 역망치형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의 뭐 장대 양봉에 준하는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거와 좀 동일한 것으로는 망치형 캔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음봉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장대 음봉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유성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도 강하게 발생을 했고요. 길게 발생을 했고 몸통의 길이도 길게 발생을 한 만큼 주가의 고점 부근에서 강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주가가 이 고점 구간에서 해당 형태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된 형태가 나타나고 나니까 주가가 오랜 시간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가져가던 상황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부 조금 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망치형 이런 망치형 캔들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는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캔들 관련 흔히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양봉인 경우에 주가 등락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캔들의 형태는 음봉인데 주가 등락률이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양봉과 음봉은 그 해 당일 또는 그 해당 주, 해당 월 시가와 종가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등락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일 그리고 전주, 전월 시가와 당일의 이 시가를 비교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요 캔들이죠. 바로 요 캔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캔들의 형태는 음봉의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4.02%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일보다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이 아니라 전일, 일봉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일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캔들은 당일, 그리고 해당 주, 해당 월 기준으로 주가가 시가보다 매수세가 강했느냐,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했느냐에 따라서 음봉과 양봉의 형태가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량 관련해서도 질문을 한번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을 또 소개해 드리면은 지수 차트를 볼 때, 즉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지수 차트를 볼 때도 이 지수의 형태,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을 함께 보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거래량을 볼 때는 사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캔들과 거래량의 관계를 보시면 되지만 지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시는 것이 이제 코스피 주봉상의 흐름, 이제 주간 단위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2021년도 1월부터 약 6월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거래량은 강하게 발생하는데 아래쪽 구간의 거래대금은 굉장히 말라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다른 때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2000 종목이 넘는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뭐 이제 어떤 그 품절주라든지 정치 인맥주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이제 유동 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사고 팔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가볍죠. 가격도 낮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말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좀 분석할 때는 거래량과 캔들보다는 거래대금과 캔들의 형태를 종합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의 이해와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사실 굉장히 기초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공부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내가 좀 더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고 싶다.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내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활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